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콘 PD 송현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상 주제는 바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인데요. 집에서도 모바일 기기나 노트북만 있으면 멀리 가지 않고도 전시회를 볼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전시회는 바로 데이터 데스티네이션 데칼코만이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특이하게도 가상현실과 접목한 전시회인데요. 라르트의 비행선을 타고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장에 들어서면 세 작가의 작품이 하나의 덩어리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정 공간을 누르게 되면 각 작가의 개인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전시회는 지난 8월 1일까지 전시 예정이었지만 직접 라라인 홈페이지에 문의해 보니 워터마크가 박힌 아카이브 형태로는 지금도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데이터 데스티네이션 데칼코마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가상현실 속에서 미래를 그리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현실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상상 가능한 영역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볼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은 VR 기기를 사용하여 보다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으며 모바일의 경우 디바이스를 직접 움직여 공간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실감나는 전시회를 관람하고 싶은 분들은 이 전시회를 한번 관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전시는 용산 드플로어 갤러리의 온라인 전시인 모든 아픔은 흔적을 남긴다입니다. 여러분, 몸에 난 상처는 없어지기라도 하지 마음에 난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런 말처럼 정말 마음에 난 상처는 사라질 것만 같아도 사라지지 않는, 즉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흔적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러한 상처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이번 전시에서는 세 명의 작가분들이 자신들의 아픔과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표현한 22개의 작품들을 선보여 우리에게 아픔에 대한 위로를 전달해주고 우리 각자의 아픔 극복 방법을 고민해보게 해줍니다. 저도 이번 전시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밖을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지금, 안전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작품을 자유롭게 감상하며 스스로를 위로해보고 아픔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두 개의 전시 설명,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